예, 240쪽입니다. 실력 배양 문제냐, 종합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는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말씀드릴 쪽으로 좀 먼저 한 30문제 됩니다. 30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또저 뒤에 그 정답과 해설이 있죠, 그죠?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고 체크 한번 해 보시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저와 같이 또 정리하시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됩니다. 재고자산에 보통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유형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이 재고자산에 가장 많이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유형자산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이 재고자산입니다.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단 재고자산에서는 크게 우리가 유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항상 우리가 그털 안에서 문제 풀어나가시면 돼요. 예, 첫째, T 계정 두 개입니다. 그죠? 이 갈라넣기 문제죠. 두 번째는 선입 선출법. 그죠?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세 번째는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기타죠. 그죠? 기타. 요 기타는 크기 비교와 그리고 내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그죠? 포함이냐, 제외냐, 요게. 예. 바로 요 기본 과정. 그 이제 그 포인트 문제. 우리 기본 문제, 요걸 기본을 딱 잡고 나서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약간 문제를 좀 틀죠. 그죠? 약간씩. 그런 문제 유형을 좀 짚어보시고 또 제가 내어드리는 문제 있죠. 그죠? 복습 문제. 이런 거좀 풀어보시고 이러 하면서 그 기본 틀을 항상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점수가 충분한 점수를 얻습니다. 8점 이상 충분히 얻죠, 그죠? 자, 1번부터 한번 보세요. 너무 막그 어려운 문제 접하면서 힘들게 공부하지 마세요. 예, 그럼 오히려 더 힘드시잖아, 그죠? 우리는 꼭 100점 먹을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래, 가장 포인트, 기본형 정확하게 아시고, 그다음 확인 학습 문제 있죠, 그죠? 복습 문제 또 풀어보시고, 그 종합 문제 풀어보시고. 또 제가 내야 되는 또 복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면은 모의고사 풀이합니다. 응? 그 40문제 또 풀어보시고 또 그죠? 예, 또 해설 강의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하게 예, 충분합니다. 아시죠? 예. 1번. 1번은 뭡니까? 순매출액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상품 80만 원을 외상으로 팔고 나서 운반비 1,000원 지급했다. 우리가 판매 시에 운반비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량품을 이유로 2만 원이 반품돼 왔다 그랬죠. 그럼 80만 원치 물건을 팔았는데 예, 운반비는 제외한다 그죠? 2만 원 반품되었었죠 그죠? 요 2만 원 빼야 되겠죠? 그리고 3만 원 할인해 줬다 그죠? 빼야죠. 그리고 외상 매출 기간이 신용 이전에 해소됨으로써 5천 원또 할인 또 해줬네 그죠? 5천 원 또 깎아줬습니다. 그럼 얼마고 못 내고 그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럼 얼마죠? 74만 5천 원. 2번 문제.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자료가 아래와 같다. 예, 실지 재고 조사법에 따른 가중 평균법을 사용. 이거 좀 이해하세요. 우리가 가중평균법이라는 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동평균법과 그죠? 총평균법이 있는데 실지재고조사법 하면은 총평균법, 계속기록법 하면은 이동평균법입니다. 그죠? 아, 그럼 이 문제는 뭐죠? 총평균법을 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아, 이 문제는 실사법에 의한 거는 총평균법이다. 이걸 아시고 풀어볼게요. 자,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고 묻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좀 믹스되어 있죠, 그죠? 문제를 약간 믹스식이 나왔으니까 하나씩 우리 이해만 하시면 되죠. 아니, 문제 한번 보세요. 일단은 뭘 묻습니까? 매출 이익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기초, 기말, 매입, 매출 빼고 나면은 이익이죠, 그죠? 문제가 지금 묻는 이거잖아. 매출 이익 얼마고 묻습니다. 아셨죠? 자, 그 문제 일단은 기초는 나와 있죠, 그죠? 기초는 얼마죠? 200원 나왔네요, 그죠? 그 문제였어. 기초가 200원이잖아, 그죠? 기말 알수 없죠? 매입은 구할 수 있죠, 그죠? 그거 보면 매입 한번 보세요. 40개와 40개 두 번이네요, 그죠?
예. 40개 800원, 그죠? 또 40개는 1200 더하면 2000원이네, 그죠? 여기 2000원이다. 그렇죠? 기초는 200이고, 매입은 800, 2000원이잖아, 그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요 매출금액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 매출금액 알아야 되죠. 자, 보세요. 매출금액 나와 있잖아, 거기 보면은. 예. 2,500원에 팔았고, 1,800원 팔았죠, 그죠? 2,000원 정하면 얼마죠? 4,300원이네. 이게 4,300원. 이렇게. 그게 지금 박수에 나와 있잖아, 그죠? 자, 그런데 요 기말을 알아야 이걸 구할 수 있죠. 요 기말을 지금 무슨 법? 총평균법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자료에서는 이걸 찾았는데 요 기말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자, 총평균법은 뭐라 하죠? 총매입에서 총매출을 빼면은 요걸 마이너스 여기 뭐가 되죠? 기말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총매입하면은 보세요. 총매입은 40개와 40개 기초하고 하니까 얼마죠? 100개죠. 그죠? 100개. 총평균법 생각하세요. 100개에서 200원과 800원과 2200원이죠. 200, 요 22원 나오네, 그죠? 단가. 총 매출은 몇 개죠? 50개와 3개, 80개잖아, 그죠? 20개 남아있죠? 그럼 단가는 같다, 그죠? 이렇게. 그럼 기말 얼마? 440원이죠. 그럼 이게 총평균에 의한 기말은 440원이다. 그럼 이익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얼마죠? 4,740원이죠. 4,740원에서 2,000원 빼니까 2,540원. 답이 되겠네요. 그죠? 2,540원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3번. 실지재고 조사에 의한 기말재고는 900원 있는데, 도난 또는 감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고는 얼마인가? 지금 도난 손실 얼마가 무섭니다. 이른바 도난 손실이나 화재 손실을 물으면 기말 재고를 구해야 되죠. 그죠? 딱 자료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내가 이 자료네. 그죠? 그렇죠? 이 자료에서 그대로 이어볼게 보세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그리고 이익이다. 예. 기초는 1,400원입니다. 그렇죠? 요게 1,400원 주어졌고, 다음에 매입 금액 보세요. 4,000원에서 매입원이면 더해야죠. 매입원으로 빼야죠. 3,800원 되겠네요. 그죠? 다음, 매출. 6,500원에서 매출액률이 500원 빼고 하는 거 6,000원이죠. 매출 이익률이 30%입니다. 6,000원에 30% 얼마죠? 1,800원. 그럼 기말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지금 합계가 얼마죠? 7,000원인데 빼고 1,000원 나왔네. 그죠? 1,000원인데 지금 자, 잘 보세요. 이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장부라 그랬습니다. 장부. 우리 장부가 1,000원이다. 그죠?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지금 얼마가 주어졌죠? 실제 보니까 900원이더라 이겁니다. 그 얼마 부족하냐 이거잖아. 얼마? 100원 부족하다. 그죠? 4번. 잘못된 거 1번.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해외기관 중에 매입 또는 세액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재고항목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선입은 먼저 매입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는 결과적으로 기말의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을 매입시마다 매입단가의 변동이 없다면은 원가오름의 가정은 똑같겠죠. 그죠? 단가의 변동이 없다면은 재고자산의 재고량이 해견도 만에 제로가 된다면은 후비만 매출원가 가장 높다. 아니죠. 제로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같아지겠죠. 그죠?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 단위 원가는 선입이나 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맞습니다. 예.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상품 재고장 나왔네요. 그죠? 예, 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실사법 또는 계속기로 적용하여 요 단가를 결정한다면은 매출원가 얼마냐 묻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실사법에 의하다 하는 것은 무슨 법? 총평균법.
계속 기록은 보존법 이동평균법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럼 이제 이걸, 자, 우리 방금 해석한 거또 보세요. 총평균법이라는 거는 총매입에다가 총매출을 빼면 되죠. 그죠? 총매출을 빼고 나면 이게 뭐가 되죠? 기말 되겠죠? 이래 구하는 방법이다. 그죠? 지금 매출만 물었습니다만 잘 보세요. 총 매입 보세요. 기초가 100개, 매입 200개, 또 매입 200개. 그리고, 예, 아래. 지금 또 매입이 50개 있네. 그죠? 다 대보세요. 100개, 200개, 200개, 50개, 550개네. 그죠? 금액 보세요. 5,000원, 13,000원, 그리고 15,000원, 그리고 3,850원 하니까 얼마죠? 36,850원이다. 이게 36,850원. 하나 좀 얼마죠? 5, 6, 30. 5, 6, 30 하고 나면은 5, 7, 35. 5, 7이 35 나오네. 67원 나오네. 단가가. 그죠? 그러면 총 매출 보세요. 200개와 100개니까 결국은 300개를 팔았네. 그죠? 그럼 기말에 몇개 남았죠? 예, 기말에 남은 수랑 250개 남았습니다. 그죠? 요게 250개 남았다. 단가 똑같잖아. 그죠? 67원씩. 그 요거는 3년 하니까 2100원 되고, 여기 얼마죠? 162 하고 하니까 1675영. 요게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 요게 기말 재고죠. 그죠? 지금 뭘 묻습니까? 매출원가 묻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총평균법이 바로 실사법이죠. 실사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2100원이다. 찾아보세요. 두개 나왔네. 그죠? 4번과 5번. 그럼 이번에는 이제 예, 무슨 법이죠? 이동평균법입니다. 자, 보세요. 이동평균법은 이제 계속 기록을 이동평균법이니까 차례대로 합니다. 100개. 단가 50원. 5,000원이죠. 다음에 200개 65원. 예, 이는 얼마죠? 13만 원입니까? 13,000원이죠. 그죠? 13,000원. 예. 그럼 이걸 이제 평균해야 됩니다. 그죠? 플러스 하니까. 300개, 13,000, 아니, 18,000원 되죠, 그죠? 18,000원. 여기에 18,000원 됩니다, 그죠? 18,000원. 나누니까 60원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팔았습니다. 200개 팔았으니까 빼야 되죠. 100개 남죠? 그죠? 200개니까. 요거 이제 200개를 팔았습니다, 그죠? 예, 팔았는데 단가 60원이니까 얼마죠? 얼마? 6,000원이죠, 그죠? 예, 6,000원. 요당 그대로 해야 되니까, 예, 그죠? 아니죠, 아니죠. 12,000원 되겠네, 그죠? 그렇죠? 예. 이게 팔아서 6,000원 남았네, 그죠? 마찬가지, 60원 된다, 그죠? 이렇게. 예, 판매된가 200개 팔았으니까 60개씩, 그죠? 12,000원이고, 나왔다. 다음에, 또 사왔습니다. 200개 75원. 15,000원이죠. 더하기. 300개 21,000원. 얼마죠? 70원. 그렇죠? 그리고, 예, 팔았네. 100개 또 팔았습니다. 100개. 100개 팔았습니다. 그죠? 70원, 7,000원 팔았죠. 200개 남았습니다. 14,000원. 단가 얼마? 내가 70원이네, 그죠? 다음에는 이제 또 사왔네, 그죠? 50개 사왔습니다. 플러스 50개. 얼마씩? 77원씩입니다, 그죠? 3,850원이죠? 그럼 모두 몇 개? 250개죠. 다음 얼마? 17,850원이죠, 그죠? 요 단가 나온다, 그죠? 2, 7, 2, 14. 예, 57, 35 하고 하니까, 다 되지는. 예. 지금, 50개 77은 나왔네, 그죠? 3,850원인데, 예, 지금, 요게 17,850원에서, 일단은, 그, 지금, 묻는 게 뭐죠? 매출인가 묻네요. 일단 계산해 보세요. 그럼,
200개를 팔았는데 60원에 팔아도 판매된 거 이게 몇천 원 거잖아, 그죠? 70원이니까 26이 12, 12,000원 하고 요거 7,000원 하니까 더하니까 얼마죠? 19,000원 몇천 원가 나왔습니다. 이게 딱안 들리네, 그죠? 19,000원이니까 정답 5번입니다. 그죠? 예. 요건 딱안 들리셨습니다. 예. 그럼 뭐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6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이동평균법. 구하셨겠죠? 여러분들 아래 그죠? 또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 기말 재고액이 205만 원을 225만 원 잘못 계산했다. 자, 결과는 뭐죠? 기말 재고를 20만 원만큼 과대 계산한 거죠. 그죠? 기말이 커졌다 이겁니다.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죠. 매출원가는 작아지겠죠. 그럼 이익이 커진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죠? 정답 3번입니다. 아시겠죠? 8번 문제. 그 8번에 보세요. 8번에서는 총매출에 밑줄 치세요. 총매출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총매출인지 순매출인지 이런 걸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모두 뭐죠? 순매입액, 순매출액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서 일단은 그 자료 보니까, 이익이 나와 있네요. 그죠? 원가 없잖아. 그죠? 그럼 이 자료 그대로 보세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죠. 예, 기초가 7만 원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예, 기말은 2만 7천 원이네, 그죠? 그리고 매입 보세요. 매입은 15만 원에서 매입원님 2천 원 더하고, 매입안에 9천 원 빼야 되죠? 그러면 14만 3천 원입니다. 일단은 매출 금액을 모른다 보세요. 이익 주어졌잖아, 그죠? 15,000원 주어졌습니다. 이거 구할 수 있죠? 자, 이 차변 합계가 얼마냐 이러면은 22만 8천 원 나오네, 그죠? 20만 8천 원이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요 매출이 얼마죠? 20만 1천 원이죠. 자, 요걸 잘 생각하세요. 보세요. 요 매출이라는 거는 요걸 말하면 총 매출에서 뭐 환입이나 애누리나 환추수만 빼야 되잖아, 그죠? 지금 요건 무섭니다. 총 매출액이 얼만데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나 매출 환입은 빼야 되는데 그 지금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환입이 14,000원 주어졌죠, 그죠? 요게 14,000원 있다 이겁니다. 요거 얼마냐 묻죠. 그럼 총 매출액은 그럼 여기 넘어가면 뭐 플러스 돼 버리잖아, 그죠? 플러스. 결국은 요거 내가 더하면 얼마? 21만 5천 원. 그래서 어떤 분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쉬운데 결과는 이 금액을 결국 더한 거잖아, 그죠? 이렇게 더해야만 이익이 나오잖아, 그죠? 그 어떤 분은 이제 매출에서 왜 환입을 빼야 되는데 왜 더했느냐 이런 묻거든요, 그죠? 그 자꾸 이제 말하면은. 원리대로, 원칙대로 생각 안 하시고, 자꾸 어떤 거는 더하고 뺀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자꾸 이제 헷갈리잖아, 그죠? 우리가, 왜냐하면은,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요게 넘어가니까 더해야 되잖아, 결과적으로. 이 숫자가 나오잖아, 그죠? 그걸 이제 잘못 생각하고, 왜 매출에서 환입은 무조건 이걸 빼야 되는데, 왜 매출을 더 하느냐, 이래 물어봅니다. 이거는 왜? 순매출액이고, 이거는 뭐죠? 총매출액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21만 5천 원이 답이다. 이겁니다. 다음, 9번 문제. 예. 이번에는 옳은 거 물었습니다. 선입에 의하여 재원을 평가할 때 계속 기록법을 적용하거나 실사법이나, 이건 항상 같아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선입일 때는 계속 기록법이나 항상 결국 같아집니다. 두 번째, 옳습니다. 재고 수준과 가격이 상승할 때 후입이 선입보다 매출을 적게 표시하고, 반대, 잘못했죠? 그죠? 반대. 특정 의견도에 정률법에 의한 감가 상각변화세에 의한 감가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 지금 특정 연도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촉이라든지 말이라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연도에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그죠? 미착 상품의 구입 거래가 누락되다가 손해 잡으면 과수, 아니 변동이 없습니다. 예. 왜 자산이 증가하고 감소해 버리니까.
물가가 하락할 때 손익이 호입보다 이익을 크게 계산한다. 잘못되죠. 반대가 되어 있다. 그죠? 예, 1번이 옳은 말입니다. 다음, 10번 문제. 예, 10번 문제도 마찬가지. 요 문제죠. 그죠? 요 문제. 태풍으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 자산의 일부가 유실되었다. 보험회가 되지 않았으면 재고의 파손 평가액은 5,000원 있었다. 아, 5,000원 있다고 했다. 그죠? 최손실 얼마고 묻죠? 최손실은 뭐죠? 기말 재고액 얼마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우리는 기본 원리를 아시면은 답 구하는 거는 전부 문제, 유사한 문제잖아. 그죠? 비슷한 문제, 숫자만 달리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은 뭐죠? 자꾸 이제 연습해 오는 거죠. 예. 그 유사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자꾸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같은 문제를 반복함으로써, 예, 자꾸 이제 우리가 학습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죠? 반복 학습이죠. 그죠?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요 문제도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왜? 복합되어 있잖아요. 지금. 매출 채권도 보이네. 그죠?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묻는 게 뭐냐 하면은 최손실 무섭니다. 그죠? 그래서 최손실 물었다면 뭐를 찾아야 되죠? 기말 재고액을 찾아야 됩니다. 이 상품 계정에서 기초, 기말, 매입, 매출, 그리고 이익이죠. 그러잖아. 그죠? 예. 여기서 지금 이걸 구해야 되죠. 자, 잘 보세요. 1월 1일에 재고자산은 15만원, 기초가 15만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매입은 125만원 나왔습니다. 매입은 125만원이다. 이 매출에 대한 이익률의 30%, 이게 안 주어졌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게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죠? 매출 채권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아, 우리 자, 이것도 우리, 그죠? 이게 바로 매출 채권이죠. 이게 저 뭐죠? 상품 계정이고. 그죠? 매출 채권과 상품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초 매출 채권과 기말 매출 채권, 여기 뭐죠? 외상 매출. 그리고 여기 뭐죠? 회수죠. 그죠? 예, 여기서 요금에 구해서, 요금에 구해야 되겠네. 요거, 요거. 그죠? 요걸 구해, 이렇게 대입한다. 아시겠죠? 그럼 매출 채권의 기초가 18만 7천 원이고, 기말의 매출 채권은 25만 원이죠. 그리고 뭐가 주어졌습니까? 매출 회수가 나왔네요. 1,5,6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금액 구하셨겠죠, 그죠? 예, 매출 금액, 그죠? 그럼 이 합계가 얼마죠? 예, 1,8,1,2. 그럼 여기서 빼니까. 1,8,1,2 빼니까. 1,8,7,1,6,2,5. 예. 예, 맞네, 그죠? 1,6,2,5. 자, 이 금액이 1,6,2,5인데, 그것도 조심 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왜? 현금 매출이 25,000원 있다. 25,000원. 요거는 무슨 매출이죠? 외상 매출이잖아. 그죠? 현금 받고 팔았다, 이겁니다. 현금 매출이 얼마 있죠? 예, 20만 5천 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얼마? 그렇죠. 185만 원이죠. 이 금액이 185만 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요거는 외상 매출이고, 이거는 무슨 매출? 현금 매출. 185만 원이다. 이 금액의 30%가 이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에 30% 얼마죠? 55만 5천 원 되네. 그죠? 이제 끝났네. 요거 얼마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이 합계가 얼마죠? 140만 원에 다가가니까 195만 5천 원. 되니까 10만 5천 원 나오네. 그죠? 40만원, 185만원, 10만 5천원 나왔습니다. 이 10만 5천원, 이제 저 또 조심해야 되겠네. 마지막에. 파손품, 즉 말해서 지금 요게 제후에 가치평가액이 5천원 나왔네. 그죠? 그 5천원 남아있다. 빼고라 얼마? 10만원. 답이죠. 그렇죠? 예. 정답 1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품 계정과 매출 채권을 믹스한 거죠. 그죠? 믹스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11번. 총평균법에 의한 자산평가 방법은 어느 재고 시스템에서 사용되어 있는가 물었습니다. 실사법은, 그죠?
총평균법이라 그랬으면 뭐 총평균법만 가능하다. 3번이 정답이죠. 이동평균을 물었다면 계속 교류만 가능하다. 그죠? 이동평균법을 물었다면 몇 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선입, 선출법은 다 가능하죠. 선입이라면 1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선입은 1번, 총평균법은 3번, 이동평균법은 4번이 정답이다. 아시겠죠? 예,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예. 이번에 기말 재고자산의 자료가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의 계상을 재고자산 금액 얼마고 묻네요. 이거는 바로 뭐죠? 이런 문제잖아. 그죠? 포함과 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은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실질 재고가 210만 원 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210만 원 있는데 운송 중인 상품이다. 그죠? 구매를 했죠. 내가 구매 사왔다. 그죠? 구매 지금 현재 물건이 오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와 요 미국을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물건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LA 항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 오고 있다. 그죠? 요게 말하면은 예, 선적지고 요게 도착지가 되겠네요. 그죠? 오고 있는데 50만 원 오고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 35만 원에 그랬습니다. 요 조건에서 35만 원, 이거는 우리 거 됐죠. 요 조건이니까. 그죠? 그런데 도착이 조건에 도착 안 됐죠? 요거는 제외. 요거는 포함하고 요거는 제외한다. 그죠? 요거는 포함해야 되겠다. 그죠? 따라서 35만 원만 포함. 내 거. 10번. 10개월 할부로 팔았는데, 할부금 미예수액 30만 원이고 매출 이익률이 30%라 그랬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할부 판매는 판매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판매로 간주하니까 판매된 걸로 무조건 판매된 걸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한다 제외하고 시용 매입 판매 상품 중에서 매입 통지가 없다. 그죠? 내가 팔았는데 아직 통지 못 받았으니까 이건 아직 내 거잖아. 그죠? 근데 20만 원인데 원가율이 80% 그랬죠. 얼마? 16만 원. 이게 내 재고 자산이다. 얼마가 되죠? 261만 원 되겠네. 그죠? 그렇죠? 261만 원 됩니다. 예. 아시죠? 그죠? 예. 다음 13번 문제. 한일 기업의 재고자산 관련자인데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원가를 묻는다는 건 우리 이렇게. 요자를 아니네, 그죠? 이렇게. 그럼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이렇게 단순화하면 쉽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예. 이 문제도 믹스되어 있네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씩 우리가 풀어나가면 되니까 어차피 이 안에 내용 안에서 약간 믹스식이 나왔으니까 기초재고는 100만 원입니다. 예, 다음에 매입액이 700만 원인데 매입 운반비가 20만 원 들어갔죠. 그건 더해야 되죠. 그죠? 매입 한 추는 빼야 되겠다. 그죠? 그럼 얼마? 710만 원이죠. 이게 710만 원이다 이거죠. 이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을 잘 한번 보세요. 기말에 지금 현재 보니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50만 원 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위탁 판매 목적으로 적송했는데 아직 판매 안 됐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직 내 거죠. 그죠? 위탁 팔아다 부탁했습니다. 내 거잖아. 그죠? 플러스 해야죠. 운송 중인 매입 상품입니다. 도착지, 목적 도착지잖아. 요, 도착이 좋은데, 도착 안 됐으면 내 거 아니죠. 제외. 운송 중인 매입 상품이 있는데, 요거는 선적지 조건이다. 그죠? 이 미국에서 판매되고 내 거 되는 거잖아. 요건 내 거죠. 그죠? 플러스 해줘야죠. 그게 얼마죠? 4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 요게 내 거라 이 말이죠. 그럼 내 게 얼마죠? 110만 원. 그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럼 합격 얼마? 810만 원에서 110만 원 빼니까 얼마? 700만 원이죠. 여기 정답, 그죠? 정답 매출원가는 700만 원 되겠네, 그죠? 예, 이래서 우리가 문제 그거 보면은 뭐 우리가 10번 문제라든가 13번 문제, 12번 문제가 있는데 그죠? 그 문제를 가만 보면은 전부 다 믹스해놨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 결국은 기말 재고와 T 계정을 믹스해 놔주고 이거와 이걸 믹스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 우리는 별도 하나하나씩 안다면은 결국 이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거 푸는 걸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또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예.